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리더스 뱅크 레벨 3. 오늘은 유니4의 우리 지문 12번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World famous. 다 같이요. World famous. World famous. Travel. Travel. Village. Village. Almost. Almost. Possible. Possible. Discover. Discover. Secret. Secret. Natural. Natural. Healthy. Healthy. Diet. Diet. Raw. Raw. Be full of. Be full of. Mineral. Mineral. 한 번 더요. World famous. World famous. Travel. Travel. Village. Village. Almost. Almost. Possible. Possible. Discover. Discover. Secret. Secret. Natural. Natural. Healthy. Healthy. Diet. Diet. Raw. Raw. Be full of. Mineral. 까지 일단 읽었죠. World 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정도는 알것 같고요. Travel, 여행하다인 거죠. 다음, village, 마을이 a very small town,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 In the countryside. 얘들아, countryside는요, 시골 또는 외곽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외곽 아니면 시골이라고 써볼 거야. 자, almost는요, nearly but not quite. 잘 가요. Nearly는 똑같은 거의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많지는 않지만 거의라는 뜻이야. 많지는 빈도가 많지는 않으나 거의라는 뜻이죠. Possible, able to happen. Able의 뜻이 뭐였지? Able? 뭐뭐 할 수 있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discover, 알아내다. Find out something. Find out이 discover의 동의어예요. Find out. Something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너가 did not know, 몰랐다 라고 써있죠. 예전에 네가 몰랐었던 무언가를 알아내다. 됐죠? 그 다음에 secret. A particular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do something very well. 이라고 써있네. Particular은 특정한 knowledge는요, 지식. 스킬은 기술. 그럼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에요. needed, 요구된대요. to do something very well. 뭘 위해서 요구된대요? 무언가를 very well. 아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지식과 기술. 됐죠? 아주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비결이 되겠고 Information 뜻이 뭐였죠? Information 아는 사람? 정보 That is known, only known by some people 어떤 정보냐면 오직 알려져 있대 누구에 의해서? 일부 사람에 의해서 And should not be told to others Others 하면 다른 사람이잖아 타인에게 뭐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래요. 그러니까 비밀이겠죠. Secret. 그 다음, natural. 자연 그대로. Existing in nature. 자연에. 이거 자연이죠, nature. 존재하는. And not made. 만들어지지 않은. 그죠? 만들어지지 않은.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다음, healthy. Good for your health. 무슨 뜻이에요? 너의 health 건강에 good. 좋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인 거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the food that a person or animal usually eats 라고 써있죠. 사람이나 동물이 보통 먹는 그런 음식. 그걸 다이어트이라고 하죠. 그 다음, raw.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not cooked겠죠. 요리가 되지 않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contain. 포함한다는데 어떻게 포함한대요? As much as possible. 이건 중요하겠네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많이 뭐하고 있다?
컨테인이 포함하다예요. 포함한다. 가능한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까지요. 미네랄은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자, 그러면 오늘 단어를 지금 한번 우리 훑은 거란 말이죠.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려져 있을 거예요. 자, 12 house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과제였었거든요. 예. 자, Dr. 옛날 과제. Dr. Western Price was a world famous dentist. 봤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 의사 선생님. Dr. Western Price. 이게 이름이야. 얘들아, Price가 원래 무슨 뜻이지? 프라이스. 가격이란 뜻이지. 이분 성함이 가격. 아무튼 가격 박사님이 이러면 안 되고 프라이스 박사님이 됐죠? 워즈. 얘들아 우리 배웠잖아요. 네. 시제가 뭐지? 옳지? 뭐뭐였다. 맞아? 응. 뭐뭐였다? A world famous dentist. 해석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과 의사였다. 옳지? In 1931 이렇게 하면 연도 써놓은 거죠. 연도랑 같이 쓰는 짝꿍이야, 얘들아. 1931년도에 그가 뭐 했어요? Traveled. 여행했어요. Till the Swiss Alps. 이게 뭔 소리게? Swiss Alps. Alps가 뭐지? 알프스 산맥. 옳지, 알프스 산맥. 얘들아, 이거 대문자 이렇게 크게 썼잖아. 무슨 명사? 대명사. 우리 배웠잖아. 무슨 명사? 물질명사?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 이런 거. 아니 우리 이름. 이름명. 이름사. 아니야. 이거 셀 수 없는 건 알지. 셀 수 없는 거 괜찮지. 셀 수 없는 명사 종류 있었잖아 나. 밑에 이렇게 네모. 밑에 네모 박스에.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막 쓴다고 이렇게 한 거. 고. 고유명사. 그렇지. 맞았죠? 써놨자. 궁금한 거 생겼는데, 그 스위스, 영어로 하면 뭐, 스위질란드 뭐, 그러던데. 스위질랜드. 근데 왜 여기선 스위스예요? 형용사거든. 스위스. 스위질랜드는 명사. 좋은 질문. 자, while he was staying in a village deep in the mountains. 자, 얘들아, 동사를 찾아주세요. 우리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동사 좀 찾아봐요. 문장은 점에서 끝나니까 여기까지가 문장 끝인 거지? 집중해서 잘 봐요. 동사 표시해봐요. 일단 learned는 있지. 네. 그리고 something까지. 동사. Surprising. ing 붙였어. 그럼 얘는 왜 두고 가는데? 아. was staying. 같이 잡아야 되겠지. 시제 이름이 뭐야? 과거지 was. 일단, 과거 진행. 옳지. 그럼 표시해서 1. 과거 진행. 그럼 동사 두 번째 나온 거죠? 맞아? 문장은 아직 안 끝났잖아.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니까. 동사가 두 개네요. 연결해준 누가 있겠다? 접속사. 그치. 접속사. 누구게요? 콤마? 접속사가 존재할 거야. 누구? 콤마는 구분하는 이거 꺽쇠의 끝이잖아. 그럼 꺽쇠의 시작은? while에서부터겠지. while이 접속사고요. 써볼까나? 부사절 접속사. 접. 뜻은요. 뭐뭐 동안. while. 자, while he was staying. 그가 stay가 아니라 머무르다인 거죠. In a village, 마을에, 깊숙한 곳, 어디 깊숙한 곳? 이렇게 전치사구들 다 뽑아내셔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산맥들 속 깊은 곳, 마을에 머무르던 중이었다죠. 이었었던 동안에, he learned, 동사분? 주어. 맞아? 그가 배웠어요. 뭐뭐를? Something surprising. 뜻은? 무언가. 놀라운. 그치. 그러면 놀라운 무언가. 이렇게 후치. 그러면 놀라운
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드릴까요? 듣기 답지. 저기 꽂혀 있는 거기 있으실 거예요. 거기 잘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자, almost no one in the village had to stick it. 그러니까 이 웨스턴 프라이스라는 박사님께서 그 스위스 알프스의 깊숙한 산맥에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머물러 계셨을 때 되게 놀라운 거를 알게 됐다라고 써있잖아요. learn은 원래 배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배웠다 말고지 알게 됐다라는 뜻이었겠죠. 뭘 알게 됐대? almost no one in the village had to stick it. 일단 투스가 뭐지? 치약. 그치, 우리 배웠지. 치약. 그럼 디케이는? 충치. 그치. 좋았어. 충치. 얘들아, 동사가 누구지? 동사요? 헤드. 옳지. 헤드. 시제는? 과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다시. 현재가 아니지. 과거. 낚이면 안 되면 과거야? 아니, 잘 생각해봐. 이분께서 옛날에 갔었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니까 여기가 과거고, 과거 진행이고, 과거고. 당연히 과거로 흘러가겠지. 하나의 스토리니까. 그렇게 유추해야 돼, 아이들. 다시, 동사 앞이 주어잖아. 네. 그럼 주어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전치사고 뺄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치사 누구? 이 중에서. almost. 전치사. in. 부터? village. 까지. 옳지. 그럼 말 속에서. no one. 뜻이 뭐지, 얘들아? no one. 그치. 아무도 뭐뭐 안타라는 뜻이지. 해볼까? 아무도 뭐뭐 안타. 부정으로 하는 거죠. almost는 뜻이 뭐더라? 거의. 옳지. 요거는 부사니까 뿅뿅. 부사죠. 거의. 거의 이 마을 속에는 어느 누구도 충치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뭐뭐 안타니까 이건 가졌다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돌려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네. They had no dentist. 그들은? 치과의사도 없어. 헤드인데? 그들은 치과의사를 가지지 않아. 그치. 이거 또 노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지? 의사가 없었어. 근데 왜 충치가 없지? They didn't even brush. 와우. 동사 뭐예요? 알게? They 가 아닌 didn't. Even. 동사 didn't 혼자 일 이가 없잖아. 우리 배웠잖아.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거잖아, 저건. 그러니까? even? even은 부사야. 낑낑 거야. brush. brush 뜻이 뭐지? 그, 닦다. 닦다. 다로 끝나면 동사. 맞지? 닦다야? 나, brush는. 명사로는 있죠. 솔도 되긴 해요. 근데 명사, 동사 다 있잖아. 이렇게. 아이고. even은 심지어야, 심지어. 얘들아, didn't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didn't면 과거죠. 옳지. 이해를 해야 돼. didn't니까 과거인 거 맞지? 그럼 다시. they, 그들은 심지어 닦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닦지 않는다 하면 틀려. 않았어요. 그지? their teeth, 그들의? 이빨? 을. 그래. how was this possible? 동사 누구요? what? what was? 아니, was? 아니, possible? this가 주어고. 동사, 동사. 내가 궁금한 거, 동사. how랑 was는 동사. was가 동사. 비동사, 아이들. 비동사는 조동사 필요 없잖아. 혼자 다니는 거 맞지? how는? 뜻이 뭐지?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그지? 어떻게, 얼마나. 이거 뭐야? 의문사. 의문사. 동사 말고, 의문사. 그치? 그럼 어떻게 this 이것이 possible 가능했었을까요? 과거 시제니까 워드였잖아.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과거 시제. later 나중에 Dr. Price 프라이스 박사님이 discovered 뜻이 뭐지? 깨닫다. 알아내다. 알아내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 맞죠? 이디가 붙어있는 것도 보였어요? 네. 알아냈어요. 뭐를? 그들의 비밀, 사람들의 비밀을. 옳지. apostrophe s면 얘들아 소유격 만든 거 맞지? 네. 뜻은 뭐뭐의.
그냥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냈대요. 도대체 뭘까? AOS. 이거 자일리토르 선전이야? 그치? 스위스 자일리토르잖아. It was their natural healthy diet. 뭐 때문이었대? 동사 누구요?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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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어는? It. 그럼 그것은 뭐뭐였다? Their. 그들의. Natural? 자연그대로의. 자연그대로의 형용사.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diet? 일상. 습관. 식단. 식사, 식단. 일상적인 음식.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They ate fresh bread. 뭘 먹더래요? 그 사람들이? 동사 누구야, 얘들아? 동사, 동사. They. 동사는 다로 끝나야 돼요? 동사. ate. 옳지. ate가 누구의 과거야? 옳지. 그럼 V. 맞지? 그럼 주어는? They. 네, 그들이 먹었어요. 뭐를? Fresh. 신선한? 그치, 신선한. 아. 응. 신선한 빵과, 그리고? 야채. 야채들. S 있는 거 보였지? 가산명사지. S 붙었으니까. 할 수 있지? They drank raw milk from goats and cows. 알려주세요. 동사 누구요? 이젠 찾을 수 있어야지. Drink. 옳지. 이렇게 해서 동사. drank. A로 바뀌었지. 원래 I였잖아. 그치? 그러면 그들이 마셨다. 뭐를? 신선, 날 거지? 그냥 생 우유. 그치, 생 우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원유 얘기하는 거겠지. 원유, 생 우유. 뺄 거 있을 것 같아. 전치사 누구 보여요, 얘들아? 옳지. 어디까지? 옳지. 그러면 전치사부터 명사 두 개가 걸려있네. 예, 접속사 있으니까. 그럼 염소, 들과 소, 들, 로부터 라는 전치사죠, 이거는. 뭐로부터?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어. 얘들아, 밀크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그치, 불가산. 셀 수 없지. 네. 왜? 어떻게? 컵. S가 없잖아. 다른 거 다 S 붙었지. 염소 셀 수 있지. 소 셀 수 있지. 얘들아, 양의 복수는 뭐야? 사슴은? 사슴 여러 마리가 있으면? 사슴이 너 알고 있었잖아. 그래. 사슴? 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Deer. 여러 마리면? Deer. 아니 사슴 복수가 뭔지 선생님 궁금해 지금. 그러니까 Deers야? 잘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Deer는 불그치. D-E-A-R. 사슴은 기억해야 돼. 단수든 복수든 형태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치. 있었는데. 양은? 양은? 10. 한 마리도 10. 100마리도? 10. 물고기는? Fish. fish. 물고기 한 마리도? Fish. 100마리도? Fish.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이렇게 된다고 보통 선생님. 틀리는 거지. 잘 때 양세잖아요. 네. 그럼 외국에서는 양 한 마리 이것도 그냥 다 10으로 치고 10, 10.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그게 이유가 있대요. 슬림이랑 이제 발음 비슷해서 그렇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냥 양.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다 이거랑 비슷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던데 잠자리로 하라고. 잠자리 한 마리 이렇게 하래. 잠자다라는 그 발음이 필요한 거래. 자, these foods, 이 음식들이, 그럼 알려줘. 음식은 셀 수 있어, 없어? 아, 셀 수 있죠. 왜? S가 있으니까. 그렇지, S가 있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야 돼. 다시 동사 찾으세요. 동사 누구? 네? foods. 뭔 소리야. where? were. 누구의 과거? r? 그치, r의 과거. 기억할 수 있지? 네. m의 과거는 뭐였지? 아이들, m의 과거는? m, yes. 저 과거. m, 아,
OS 맞지 않아? 잠깐만. 불안하다. 애미랑 이제 애미? 야. 애미랑 이제. 야. 아니, 애미랑 뭐라 했어요? 애는 뭘로요? 워즈. 이제는 워즈. 아는 워리. 아니. 아니야. 애미랑. 아, 부러워. 똑같잖아. R 이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R 이로 끝나잖아요. 기억해봐요. 자. 자, 이 음식들이 뭐였다? Full of vitamins and minerals. 얘들아, 비타민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셀 수 있습니다. 뭘 보고? S. 그러지. 미네랄. 미네랄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응. S.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처음 보는 단어도. 네. 그 다음에 full of. 이거 뜻이 뭐였지? 가득 채우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로 가득 차다. 뭐뭐로 가득 차다. 비동사부터 해서 be full of. 라고 이제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비동사 자리에 적절한 걸 넣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수거 표현이. be full of. 그럼 우리는 were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음식들이요, 뭘로 가득했어요? 비타민이랑 미네랄로 가득해. 그래서 비타민, vitamins, and minerals made their tea strong. 어떻게 했대? 이빨을 튼튼하게. 옳지. 동사 누구게요? 동사 made? 정확하게. made. 시제가 뭐다? 과거인 거죠. 그럼 주어가 누구? 비타민과 미네랄이 만들었어요. 그들의 이빨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옳지. 잘했죠. 자, 아래. 얘는 그게 없네. 얘들아, 이빨 썩는 게 뭐라고? 충치가 뭐였지? 옳지. 니크야, 어떻게 써?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 찡그리고 있네. decay. 치과 가야 되네. 갑자기 녹음 중인데. 자. 자, 다음 거. 자, according to the passage, said a word best fits in the blank. A and B. The people in the village had my 아이들아, 이 문장을 접근하실 때요. 일단 동사 무조건 찾는 거야. 누구게? 동사요? 뭐뭐 다로 끝나는 거. 아, 동사. had. 옳지. had 찾았다. 그러면 쭉 잡아서 주어. 했지? 네. 그 다음에 뿅뿅.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네. 그럼 마을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땡땡 이빨을. Strong. 그치.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써있네. Strong. Because of their. 이거 소유격이지? 네. 얘들아, 소유격 뒤엔 무조건 뭐가 온다? 비 오는 거야? 아니면 비 오는 거 같아. 아니, 송승기 쓰면 아니야. 성격이 넘쳐. 내가 소유격 뒤엔 무조건?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소유격은 항상, 물론 여기에 부사도 오고, 여기에 형용사도 올 수는 있는데, 항상 끝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 소유격은 꼭 명사가 있어. 내가 그 스토리 얘기 안 해줬나? 소명이가 맞죠. 아무튼 우리 등장인물 한 명 있어. 우리 학원에 살고 있는 귀신인데 이름이 소명이야. 난 알아. 어떻게 알아? 소명이요. 어디 없을 때 선생님이 진짜 잊어버리진 않아요. 거의 없었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해줄. 그치, 해줄 있어. 쳐봤다 여기. 소명이. 어디 전 목이 아파요. 소명이. 우리 소명이라는 귀신이 살고 있는데. 네. 소명이가 아팠어. 네.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 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명을 이제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얘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런 적 있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쪽 못 보는 경우지. 이쪽 친구 안 보이는 경우. 네. 이쪽으로 안 돌아가는 담 걸렸다 하잖아, 우리. 의사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전 목이 아파요, 얘기했어.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의사쌤한테. 뭐라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이 아파서 안 들어가면 앓는 소리 나잖아. 한 번만 딱 얘기할 거야. 그래서 목이 아파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인칭대명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소가 소유격. 얘는 목적격. 소유격은 꼭 뒤에 명사가 온다. 목적격은 해석 방법이 을이거든. 선생님이 목이 아파요 했잖아요. 전 목이 아파요 해서 전치사. 맞아. 전 목이 아파요 한 거는 전치사 뒤에는 또 꼭 목적격이 오거든.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오는 거고 전 목이 아파요 까지. 그래서 을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해요. 아무튼 소명이는 정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날 거거든요. 전치사도 똑같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 온다도 그냥 쭉 가는 거야, 이거는. 전 목이 앞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어느 날부터 너랑 안 들어줄 수도. 아무튼, 여기 소유격이라서 뒤에 명사.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이빨을 갖게 된 거, 뭐 때문이었다? 건강한 식단 때문이었다? 이거죠, 1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얘들아, 우리 비코즈 본 적 있죠? 네. 뜻이 뭐였지? 그 가닥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비코즈가 아니다? Because of야. Because of. 달라. 둘은 다른 거야. Because of는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괄호를 열고 닫았죠. 얘는 얘들아,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전 목이 아파요 이랬지. 그러니까 their healthy diet라고 하면 얘가 지금 목적격 자리에 들어온 거야. 아무튼 뜻은 뭐뭐 때문에. 차이점은 뭘까? 도대체 접속사랑 전치사랑 차이점이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야 아이들. 혹시 판단할 수 있겠어? 전치사는 위치를 접속사는 도대체 뭐가 달라? 접속사를 언제 만났지? 오늘 독해할 때도 while 이렇게 나왔었잖아. 오만한 동안. 주어 전에. 주어 앞에 존재하기. 전치사도 뭔가 지금 명사 앞에 존재하긴 했죠. 차이가 뭐지? 얘는 뒤에 아무튼 명사를 쓴다고 했고. 접속사는 동사가 두 개일 때. 뭔 소리야? 동사가 두 개라는 말은 문장이 두 개일 때. 그 말은 전치사 뒤에는 누가 없어? 다시 동사가 없어야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 동사 없어. 접속사는 뒤에 동사가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딱 좋지. 왜냐면 뜻이 똑같거든? 전치사로 뭐라고 한다고요? Because of. 이게 한 단어야. 이게 한 단어야, 이렇게가. 이게 한 단어로 전치사고 뭐뭐 때문에 라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because만 딱 하나 써놓잖아요? 그럼 이건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야. 뜻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판단해야 돼? 동사가 있고 없고로 판단해야 되겠지. 됐죠? 자, number two. Write true if the statement is true. 만약 틀리냐 물어봤네요. Dr. Weston was living in the village.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웨슨 박사님이 마을에서 사는 중이었다. 아니. 사는 중이었어. 여행 간 거지. 그치? 이거 아닌 거야. False. 자, people in the village brush their teeth every day. First. 그치? 동사 누구야? In the... 동사야. Brush it. 그치? 닦았다. 다. 다로 끝나면 동사. 오케이? People in the village. 그니까 그럼 주어겠죠. 마을의 사람들이 맨날 이빨 닦았대. 틀렸지? 그 다음 동사 누구야? People drank. 아, 동사. 이렇게 해서 줘. 사람들이요. Drank fresh milk.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케이, true. 자, 양쪽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보래요. 아, 이제 할 수 있을까? Success는 성공이란 뜻이야. 이거 잘 봐봐. 아까 배운 문법이야. You 하면 얘들아 너의지. 무슨 격? 너의. 소유격. 소유격 뒤에 누가 온다고?
스케티. 얘 이름 뭐였어? 어,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성공. 했지? 응. success는 명사야. 그러면 what 무엇? 너의 성공의 땡땡은 뭐니? 이렇게 써놨네. 아, secret. 그치. secret. secret 뜻이 뭐였지? 와, 나 비결. 옳지. 비결. 아래는 뜻이 다르대요. 비결과 비밀은 다르잖아, 얘들아. 볼까? Don't tell. Don't tell이 일단 동사인 건 보였어요? 뜻이 뭐지? 말하지? 마. 마세요. 어, 말아. 동사지? anyone. 모두에게도 about this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 거 맞죠?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라고? 전 어디 같아요? 전? 목이 아파. 어, 목적어야. 목적어 자리야. 그래서 전 목이 아파요. 자, it's a secret 하면 여기선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쓰기책이요? 쓰기책. 이거 혹시 또 꽂아놓으신데요? 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아이들 리뷰 할 겸 다시 지문 10번 보세요. 아이들 우리가 무슨 단어 배웠어요 도대체? 심리학이었는데? 기억나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읽어볼게요. 30. 그쪽. 잠깐만 집중해봐요. 해보자. 시작. Special. Side.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Check off. Check off. 옳지. Apply to. Apply to. Near. Near. Next to. Next to. Play with. Play with. Bite. Bite. Fingernail. Fingernail. Laugh at. Laugh at. Joke. Joke. Even if.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 접속사지. 그럼 동사가 몇 개? 옳지,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conversation. Conversation. Ask A for B. Ask A for B. A한테 B를 요청할 때는 for 쓰는 거야? A for B. 이렇게. Ask you for a favor. 이렇게 들어오죠. Advice. Advice. Notice. Notice. Then change. Okay. Comment on. Comment on. Before anyone else. Before anyone else. Might. Might. Okay. 다음 거 해볼게요. 자, 41쪽에 있는 단어 눈으로 쑥 훑어요. 자, 해보죠. Spend. Spend. Indoors. Indoors. S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indoor. Indoors. Polluted. Polluted. E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much. Much. 그 다음에 outdoor. outdoor, harmful, harmful, full로 끝나면 형용사지? 그 다음에 chemical, chemical, carpet, carpet, furniture, okay, houseplant, be like, air cleaning machine, 그 다음 take in, 미줄, take in, fresh, fresh, oxygen, Oxygen. Grow. Grow. Why don't you? Why don't you? 엄마 해보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죠? 그 다음에 try. Try. 까지로 우리 유닛 4 마쳤어요. 오케이. 이제 시작.